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많이 어지럽고 그리고 음침한 그런 씬이 데리고 왔는데요. 제가 왜 음침하다고 표현하는지 그 이유는 본문이 아니라 댓글에 있습니다. 그 비밀이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제가요. 꼭 가지고 싶은 남자가 있거든요. 근데 맨날 다 늙고 못생긴 여자하고만 놀고 저한테 눈길 한 번을 안 줘요. 왜 이럴까요? 거울이 없냐? 하나 줄까? 깔깔깔깔. 언제 네살 연하인 남자 쟁취할 수 있을까요? 글이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라도 제발 꼭 읽어주세요. 제가요 요즘에 크로스핏을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은 시간에 나오는 어떤 남자가 한명 있어요. 뭐, 처음엔 저랑 되게 비슷한 또래로 보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조금 어리더라고요. 여하튼, 뭐 처음엔 뭐 그냥 잘생겼네 이러고 별 관심 없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점점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엔 다들 인스타로 먼저 대화를 하고 또 인스타를 통해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인스타를 안 합니다. 그냥 덩그러니 아이디만 있는 게 전부라서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친추를 걸어봤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저희는요, 랜덤으로 짝을 지어가지고 커플처럼 운동을 하는데요. 제발 짝좀 되라, 제발 좀 되라, 이렇게 맨날 맨날 빌고 있던 중에 하루는 진짜 운명처럼 이 남자가 제 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중간중간 하이파이브도 계속 시도해주고 열심히 응원하고 파이팅 해주는데 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물론 이거 모두가 다 하는 그런 거지만 그래도 이 순간은 뭐랄까. 좀 특별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애인처럼 너무 행복하고 좋았죠. 그렇게 운동이 끝나고, 이 남자가 먼저 수고했다며 인사를 하길래, 바로 이때다 싶어서 제가 저기요, 사실은 인스타 친구를 넣었거든요. 이거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살짝 놀라며, 아, 진짜요? 아,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줬어요. 너무나 밝게. 우리의 첫 대화를 이렇듯 훈훈하게 끝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를 친구로 받아줬고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평소에 인스타를 안 합니다. 먼저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타이밍을 계속 놓쳤어요. 저랑 같은 시간에 계속 보이는 것 같은데 그쪽 인스타 아이디는 출석부에서 봤습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래요 오늘 운동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서로 보면 인사도 하고 잘 지내봐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너무나 긍정적으로 근데 나이를 물어봤더니 저보다 4살이나 어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럼 저는 몇 살로 보여요 이렇게 물었더니 잘 모르겠대요 참고로 이 남자는 20대 초반이고요 저는 뭐 중반 정도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들 잘 들어야 됩니다 하 개인 연락처를 받고 싶은데 폰 번호요 그래서 센터에서 계속 기회를 엿보곤 있지만 여기 사람이 너무 많고 또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말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럴 틈이 없어요. 어제도 놓쳤고 오늘도 바로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여하튼 제 나이는 알려줬고 그럼 혹시 학생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걸 못본 건지 아직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답장이 오면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도 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거든요. 아니면 그냥 지금 한번더 쪽지를 보내봐야 되는 걸까요? 메시지로 제가 개인적인 연락을 해도 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좀 궁금해요. 제가 자기한테 관심 많이 있다는 거 남자라면 보통 알잖아요. 이 남자도 분명 느끼고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까?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다가가시나요? 연락해도 되겠냐? 이 말을 저는요, 진짜 웬만하면 얼굴 보고 직접 보면서 하고 싶거든요. 근데 도저히 틈이 없어요.
메시지 텀도 그렇습니다. 서로 타이밍이 너무 안 맞고,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 사는 거 모든 게 타이밍인 거. 그냥 확 돌직구를 날려야 될까요? 우리 한번 만나보자고. 저요, 많이도 안 바랍니다. 딱세 번만 만나달라.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만약 그렇게 해도 아니면 저도 그냥 포기할 거라고. 만약 메시지로 남기면 이것도 별론 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안 하고 자기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직접 만나서 말을 확 해버리고 싶은데. 아니, 이런 건 원래 당연히 얼굴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의잖아요. 하지만 센터에선 도저히 말을 못 하겠어요. 또 메시지로 하려고 해도 그래. 계속 타이밍이 너무 안 맞고. 아, 물론 들이댔다가 까여도 상관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물론 제 마음이야 많이 슬프겠지만, 뭐 거기까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또 운동 중 땀에 찌든 모습으로 보여주니까 이거 너무 싫고, 밖에서 예쁘게 화사하게 제대로 꾸민 모습으로 정말 제대로 한번 만나보고 싶거든요. 진짜 오늘도 말할 기회 놓치고 인사는커녕 심지어 저 말고 다른 여자랑 파트너가 됐는데 이두 사람 대화도 엄청 많이 하고 운동이 끝난 뒤에도 둘이 옆에서 나란히 운동 자전거를 타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게이 여자요. 옛날부터 이 남자랑 짝이 너무 자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분명 랜덤이고 운이거든요. 난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걸까요? 저도 이 여자처럼 짝을 많이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 여자요. 예전부터 제가 조금씩 의식은 했지만, 뭐 솔직히 제가 훨씬 더 이쁘고, 당연히 자신감도 충만했었는데, 요즘엔 모르겠어요. 계속 절망감만 생기고 있습니다. 밀리는 느낌이에요. 나도 저렇게 친해지고, 같이 자전거도 타고 싶은데, 나한테는 관심이 정말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이 여자가 서른 살 훌쩍 넘었거든요. 딱 봐도 남자보다 최소 12살 이상, 띠동갑 이상으로 보여요. 30대 한 중반 정도. 또 살펴보니까 둘이 따로 팔로우는 안 했더라고요. 진짜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이 남자한테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실 건가요? 너무 궁금해요. 친해지고 싶다는 메시지를 안 보내고 그냥 조용히 짝이 많이 되는 거 그걸 노려야 할까요? 솔직히 외모 알아요. 중요하죠. 이 남자 오지게 잘생겼습니다. 근데 저요. 저도 전혀 꼴리지 않아요. 살면서 길 가다 번호도 많이 따여봤고 대시도 오지게 받았고요. 또 제가 먼저 호감을 표시하고 좋다고 하면 100%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 이 남자한테 꼴리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마음이 안 들었다. 그렇다면 저의 어떤 부분이 걸리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서로 나이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그냥 얼굴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성으로 안볼수 있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하다 이거예요. 제발 저랑 밖에서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 의견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랬는데 댓글에서 반전이 나옵니다. 댓글 1번. 아니, 있으니까 진짜 미친 건가? 깔깔깔깔깔. 그 남자는, 그 여자는, 그 나이 많은 여자는 남자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편하게 대하는 거고, 남자도 그 여자가 자기 큰 누나처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말이지. 반면 쓰니는 남자한테 사심 있는 거티 오지게 나니까 그 남자애가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거고, 안 그래? 절대 친해지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예요. 예전 안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싫다 이거지. 모르긴 해도 형식적인 운동 이야기조차도 하기 싫을걸? 쓰니 여기서 조금만 더 오버하면요. 센터에서 너 쫓겨나요. 아니면 남자애가 자기 스스로 관두고 나가버리든지. 너 싫어서. 2번. 10살 많은 여자는 사심 없는 게딱 느껴지고, 쓰니는 부담스럽고, 사심이 강하게 느껴지니까 거리를 두죠. 본인이 이쁘다고요? 그건 오직 쓰니만의 생각일 뿐이고, 남자한테도 취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건 왜 생각 안 해요? 뭐, 귀여운 여자, 청순한 여자, 섹시한 여자, 등등등. 본인 취향도 아닌, 그것도 나이가 4살이나 많은 사람이 자꾸 찝쩍거리면, 그나마 콩알 만큼 있던 호감도 확 달아나고 사라질 거라고? 4번. 저기요.
이런 말하는 거좀 미안한데 그냥 할게요. 네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남자한테 너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찰백 같은 거 절대 안 쳐요. 답장 바로바로 하지. 그리고 뭐세 번만 만나보라고? 아니 왜 그런 강요를 해? 네가 뭔데? 내가 남자라면 차라리 운동 때려치우고 나가고 말지. 너 같은 거 달라붙어서 불편하게 쓴이랑 절대 엮이고 싶지 않아요. 이거 남녀 바뀌면 그렇게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는 일이야. 쓴이는 지금 나는 여자이고 이쁘니까 지가 손해볼 거 없잖아. 이딴 생각하는 거 맞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남자는 나이랑 취향 따지면 안 된다는 거야, 뭐야? 싫으면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딴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 거절하고 그 뒤로 불편하게 센터 다니기 싫으니까 답장도 안 하고 철벽 치는 거야. 너 피하는 거라고. 정신 좀 차려요. 4번. 어? 이거 뭐야? 왜 갑자기 4살 연하로 바뀐 거지? 아까는 5살 연하의 남자는 20대 초중반이고 초반이고 너는 20대 후반이라 그러지 않았냐? 사기치냐? 저는 사실 이 글만 봤을 때는 글을 한번 올렸다가 지우고 다시 올린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5번. 본인 입으로 외모가 안 꿀린다고? 본인이 먼저 들이대면 100%라고? 100% 성공을 해? 아니, 근데 왜 이래요?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그냥 확 들이대든가. 그래, 지도 아는 거지. 아예 택도 없다는 걸. 깔깔깔깔. 6번. 처음엔 5살 연하였는데 지금은 4살로 수정했네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여기 댓글도 대충 다 읽었다 이거 아니야. 아, 대리수치. 7번. 처음엔 5살 차이라고 하더니 댓글 반응 완전 박살나니까 은근슬쩍 제목이랑 내용 싹다 뜯어고치고 자빠졌네? 아이고, 이 음습한 여자야. 이것만 봐도 알겠다. 남자한테 그 그지 같은 티개 오지게 내고 그랬나 본데, 건실하게 운동 다니는 사람들 분위기 망치지 말고, 어? 그침 닦고 주제 파악이나 해. 웬만하면 운동도 집에서 하고! 야, 이 미친 쓴이야. 제발 부탁이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9번. 뭐? 까여도 상관없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너 같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봐왔는데 대차게 까여도 절대 인정 안할 거고 정신 승리면 오지게 하겠지. 그러면서 그 남자 괴롭힐 거고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처음에 남자 20대 초반이고 자기는 후반이다. 5살 차이다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댓글에서 난리가 나니까 제목이랑 본문 내용을 그냥 바로 고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 자기 편을 들수 있게. 이게 진심이라는 거죠. 다 아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뭔가를 바꾼다는 것은 마지막 댓글처럼 까여도 인정 안 하고 계속 들러붙거나 아니면 막 괴롭히는 거 있죠. 아니면 이상한 소문을 낸다든지. 우리 사실 썸 타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엮이면 안 되죠. 남자, 도망가! 아니, 뭐 도망갈 이유도 없지. 그냥 있어. 철벽을 치라고? 감사합니다.